안녕하세요. 저는 이은서입니다. 제가 원하는 직업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항상 고통받는 사람을 낫게 해주어서 항상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만들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의 장점과 단점은 일단 장점은 무엇이든지 자신감 있게 무엇이든지 나가서 발표하거나 저의 용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단점은 제가 이렇게 너무 나서는 일이 있어서 항상 실수하는 일도 많고, 그래서 항상 실수하는 게 저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항상 자신있게 나선 다음에 항상 실수 없이 항상 무슨 일이든 간에 항상 실수 없이 항상 넘겨나가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은 저의 직업과 관련없이 행복에 관한 일인데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은 친구들과 의사소통이나 대화 같은 것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반에 항상 소외되는 친구들을 보고 항상 저렇게 잘 말을 하지 않으면 친구들에게도 소외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은 항상 친구들이랑 잘 사귀어서 뭔가 학기 말 같은 그런 기간에 항상 저 혼자 친구 사랑 상 같은 것을 받고 항상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께서 저에게 사교성도 많고 활발하다고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저의 모습은 누구든지 제가 모두 다가가서 말을 할 수 있는 저는 활발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